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3월 정묘월 집안 여기만 깨끗이 치운다 하더라도 운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양력 3월은요, 기본적으로 갑진년 정묘월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천간의 경금이란 것만 들어오게 된다면 벽갑인정이라는 그런 사주상 이론이 완성되는 시기인데요, 사주를 잘 모르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집안 정중앙에 섰을 때 동서남북이 나눠지지 맞죠? 그래서 양력 3월 달에는 이 벽갑인정이라 그래서 재물운이나 귀인운이나 대인관계를 정말 많이 올리고 싶으면 무조건 깨끗이 치워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역학의 한 분야인 사주와 그리고 방위로 유명한 구성기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나침판을 잘 못 보는 분은 계시기 때문에 나침판을 못 보는 분을 위해서도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나침판을 볼 줄 아신 분들은 양력 3월 달에 집안 여기를 깨끗이 치우시면 되는데, 집안 정중앙에 섰을 때 나침판을 켜서 북서쪽을 가리키는 곳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집안 정중앙에 서서 나침반 이렇게 돌다 보면 북서쪽을 가리킨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무조건 깨끗이 치우시고 걸레로 매번 닦으시고 약간 과장 좀 보태서 먼지 한 톨 없게 그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언제 청소하면 좋냐면요, 양력 3월 5일 이후에 해야 됩니다. 양력 3월 5일 이전 하시면 안 되고 양력 3월 5일 이후에 깨끗이 청소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북서쪽에 뭐 전자레인지가 있다 그러면 이 전자레인지 깨끗이 닦는 겁니다. 내부도 닦으시고 외부도 닦으시고, 그 밑에 전자레인지를 지지해주는 합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서랍장이나 그런 것도 깨끗이 치우시고 거기를 또 드러낸 다음에 그 밑에 또 바닥도 청소하시고, 집안 정중앙 기준으로 북서쪽에 만약에 고장난 등이 있거나 고장난 무언가 있다 그러면요, 깨끗이 치운 것만 하더라도 운의 상승에 도움 되는데, 양력 3월달에 이 북서쪽이요 무조건 깨끗해야 됩니다. 오왕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깨끗해야 이 재물운이나 금전운이 좋아진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청소하시고요. 만약에 북서쪽이 뭔지 모른다, 방이란 것도 처음 눌러본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집안 기준으로 가장이 가장 잘 머무는 장소 두 군데를 깨끗이 청소하시면 됩니다. 가장이란 것은 너무 가부장적인 사회로 남자만 의미한 것이 아니고요, 요즘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잘 벌거나 경제권을 쥐고 있거나 나이가 많은 분을 가장으로 보겠습니다. 금전을 각각 관리하신 분들은요, 돈을 조금이나 잘 버는 분이 가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이 가장 잘 머무는 곳 두 군데를 깨끗이 청소하시면 되는데, 보통 가장이 잘 머무는 장소는 첫 번째는 안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5일이 지나고 나서 가장이 쓰는 베개피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셔서 새로 덮어주시거나 새로운 걸로 구매하셔서 덮어주면 도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거나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서재가 있을 거예요, 맞죠? 가장이 머무는 서재라든지 그런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3월 5일 이후에 매일 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만 바짝해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면 되고, 집에서 많이 있는 공간에 만약에 부엌이시다 그러면 부엌도 뭐 대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장이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 두 군데를 깨끗이 청소하시고, 만약에 집안에 가장이 없다, 나는 뭐 혼자 산다 그런 분들은 집안에 각 모서리죠, 모서리들을 정말 깨끗이 치우셔야 됩니다. 보통 청소를 하실 때 모서리 보면 청소 안 되지 않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